능소와 붉은잎이 어떤 것은 달짝지근하고 어떤 것은 시큼하고 어떤 것은 물에 말아먹는 밥맛이 난다. 안중경 시인의 능소화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87회 2부는 당신의 첫 코너인데요. 당신의 첫은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신인 작가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설레는 시작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안중경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안중경입니다. 네. 양력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202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시 노랑 외 5편이 당선이 되셔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서울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월간 윤종신의 표지 작업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월간 윤종신의 소설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혹시 그때도 표지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짧은 소설, 그 한남동에 대한 소설을 월간 윤종신에 매번 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셨을까요? 네,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월간 윤종신 표지 작업도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그때 네. 윤종신 씨 이제 얼굴을 그리게 됐었는데 네. 제 생각에 굉장히 밝은 이제 얼굴 톤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 붉은 빛인 거예요. 술톤. 네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이제 붉은 계열로 많이 그렸는데 네. 윤종신 씨가 이제 그 그림을 따님이 이제 어렸는데 네. 딴한테 보여주니까 되게 이제 기괴하게 틀어져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빠네 하고 네, 알아봤다고 해서 저도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딸도 알아볼 수 있는 요즘 작가의 얼굴이 궁금하고요. 당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당선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불과 한 두 달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인이 돼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변한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일상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하는 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네. 이제 9월 개강 전까지 계속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등단 후에 시를 많이 작업을 끝내셨나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전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네. 좀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문장을 찾으려 하는 것 같고요. 공식 네. 시인이 되셔가지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아직 기쁨이 좀 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등단 소식을 들은 이제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제 주변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리지를 않았고 아무한테도 예, 알리지 않으셨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요? 정말 다들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면서 알렸던 것 같은데 알리지도 않으셨군요. 네,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전시를 이어나가니까 주변에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 시를 쓰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제 쓰고 있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없었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시인을 살면서 만나볼 일이 좀 이제 희소하기 때문에 시인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네. 내 친구가 시인이 아니에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대학에서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계속 작가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로 유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자연 풍경하고 또 이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방랑을 하는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방랑 너무나 제가 이번에 등단작을 읽고 느꼈던 부분과 겹쳐서 왠지 그런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그림도 그리시고 시를 쓰시는 부분이 이제 시인의 매력을 배가시키기도 하였을 것 같은데 당선 소감을 읽어보면 옛적부터 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노트와 펜을 놓지 않고 살았던 그 시기에 시인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미술대학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기대와 꿈이 컸는데 막상 대학을 입학해서 보니까 이제 1학년 과정이 파운데이션 이제 너무 기초적인 과정이라 조금 흥미가 없어졌어요. 네. 아예 예술계통의 이제 한계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림은 혼자 따로 이제 드로잉북에다가 오일 파스텔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혼자 작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 속에 있던 어떤 문학적인 열정 같은 게 시로 표출되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를 많이 읽고 또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멈추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네. 그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시하고 좀 멀어지게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시를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현실 네네. 속으로 들어가게 되셨군요. 네네. 네,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소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 총문학연구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을 이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소식을 전하셨나요? 네, 전했습니다. 네. 반응이 어떨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인이 된 동료에게 네, 총문학연구회는 이제 제 대학 생활의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올드보이들이 만나는 이제 단톡방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만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문학 쪽에 등단을 하신 그런 선배나 동료들이 없거든요. 네. 네, 이제 직업은 되게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등단 소식을 알렸을 때 굉장히 놀라하면서 또 자신의 일처럼 정말 기뻐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되죠. 이게 뭔지 알고 같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는 분들이 계시면. 네. 어리둥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좀 옛날 일인데 갑자기 등단작을 이제 그분들도 읽어보셨겠죠? 네. 뭐라고 피드백을 주시던가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가 그림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도 뭐 노랑을 주겠냐. 아니 등단작의 네. 제목이 결정되면요 한동안은 이제 그곳으로 굉장히 이 작가를 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네. 네, 노랑 이제 노랑 한동안 노랑이세요. 네.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노랑이실 텐데 네 노랑 네 저도 노랑 좋아하는데요. 네. 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셨었던 것 같은데 20년 전 그 신춘문예에 딱 한 번 이제 투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20년간의 시적 공백기가 있는데 어떤 연유로 그 원고들을 묶어서 투고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일기를 쓰다가 시적인 문장들이 좀 적힐 때가 있어요. 대학 때도 좀 그거를 시로 만들곤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그런 일이 좀 잦아지면서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는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대여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때 전기 간행물실에서 이제 문예지들을 대여해서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신인 추천 그런 공고가 실린 거예요. 정말로 문예지 신인 추천 공고를 네네. 보고 저 정석 코스로 보고 주셨군요. 네. 원고를.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네. 그전엔 신춘문예 이런 거밖에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3월 말이 마감이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그걸 본 게 3월 초였고 그래서
운명처럼. 네, 어제 한번 이제 그동안 쓴 걸 한번 모아서 다듬으면은 양이 될까 해서 했는데 이제 딱 그 정도 양이 됐고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편을 보내셨죠. 현대문학 신인 추천은. 네. 한 10편 정도는 이제 보낼 만한 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릴 수 있으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붙이는 우체국들이 항상 기억이 나요. 뭔가 네. 이제 등단할 때 원고를 붙였던 우체국도 생각이 나고 뭐 다른 곳에 뭔가를 지원할 때 보냈던 우체국도 생각이 나는데 좀 그때 전경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제 대학교에 우체국이 어디 있나 일단 지도를 보고서 네. 거기를 찾아갔죠. 네. 그래서 그 가던 이제 길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나무들이 많고 또 작은 어떤 개천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걸 건너가지고 우체국 빨간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서 이제 노란 봉투를 사고 이제 그 안에 넣고 또 이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 보면서 아 이게 도장 찍힌 그날까지 유효한 게 맞냐 네. 뭐 이렇게 좀 그날 보내셨군요. 저도 유효 소인 때 물어보고 네 그 절차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아 모두 그 유효 소인 날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날 네. 많은 분들이 그날 보내셔서 계속 막 네, 정리를 하다가 하고, 네. 우체국 씨가 언제 영업 끝나는지 막 봤다가 네. 네. 아, 그런 일화가 있으셨고 본격적으로 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심사평에서 단출한 문장에 담아내는 서정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론이 새로운 시의 제시로 느껴진 것에 저도 새삼 놀랐는데요. 새로운 시에 대한 시인님의 생각 혹은 태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도 그렇지만 그림에서도 이제 새로움에 대한 거는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작업을 해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또 재미가 있고. 그런데 과연 새로움이 무엇일까 하는 거는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2024년에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어떤 새로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앞세우고서 작업을 해 나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개인적이어도 좀 자신한테도 충실하고 그런 걸 발견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새로움으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 나갔고요. 네. 서정성이라는 면은 저한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을 호소하기보다는 네. 옆에 빈자리를 두고서 여기 이제 누구든 앉는다면은 내가 이제 같이 그것을 들여다보자 그런 정도로 거리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같이 앉고 들여다보는 정도의 태도를 그 절제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심사평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심사평을 읽으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읽었어도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네. 이건하 선생님하고 이제 황희찬 선생님이 네. 너무 잘 읽어주셨더라고요.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속속들이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지 하면서 너무 놀랬고 제가 이제 시를 많이 다루지 않은 사람 초보라는 것도 거의 간파를 막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후끈하면서도 너무 그 잘 봐주셔가지고 네, 너무 그리고 또 열렬한 지지와 믿음을 막 보내주셨잖아요. 네, 저였으면 울었어요. 네 밤에 그 심사평을 네. 현대문학에서 보내주신 거를 받고서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심사평만.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심사평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는 책을 펼치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편한 방법을 찾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도 굉장히 시를 읽고 심사평을 읽었을 때 너무 공감이 가는 문장들을 써주셔서 여쭤봤고요. 앞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동시대 시에 대한 시인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오래전에 쓰인 시와 지금 쓰이고 있는 시 중 특별히 더 마음에 가까운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받아보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도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둘 다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시인이 되고서 저의 과거와 그냥 바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다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늘 그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나를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중요하고 그때 읽었던 시들도 다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시들을 별로 잘 안 읽어가지고 사실 요즘 시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대부분 작가가 되고 나서 독서량이 신인 때 엄청 폭발하더라고요. 네. 어떡하나 막 무서워서 엄청 많이 저도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대표 등단작이었던 노랑에 대해 조금 길게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 시의 화자는 무수한 노랑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노랑의 이미지 하면 떠올려 볼 법한 노랑. 가령 햇볕에 부서지는 생강나무꽃의 노랑, 모과와 삶은 달걀의 노랑. 이런 노랑을 너에게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잠자리 꼬리에서 흘러내리던 동그란 알갱이의 노랑, 소나기가 그치고 난 후 하늘에 번졌던 노랑, 흰 밥알 사이로 스며들었던 시금치 된장국의 노랑처럼 미처 우리가 눈으로 놓쳤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믿었던 삼각형으로 조각나던 어린 새의 울음소리마저 노랑으로 시각화해 너에게 주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랑의 범람을 읽으며 문득 시인님에게 노랑을 주고픈 너와 같은 존재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노랑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맞고 이런저런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거를 누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노랑이더라고요. 다 노랑색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시고요. 네. 한 친구는 이제 뭐 이렇게 노랑 찬란한 시는 처음 봤다. 노랑 찬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림 같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고 저도 이제 노랑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또 지니게 된 것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에 있어서도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노랑을 책임지셔야 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여담이지만 혹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노랑이신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하셔서 네. 네. 제일 많이 좋아했던 자주 좋아했던 색이고요. 이제 자주 좋아했다는 건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색들도 있다는 건데 네. 예. 많은 색들을 좋아했는데 항상 도돌이표처럼 이제 노랑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랑은 이제 레몬 옐로우인데 제가 오늘 사실은 옷을 좀 고를 때요. 제가 약간 노란 계열을 좀 골라왔어요. 좀 연해서 네. 레몬에 조금 더 가까운 노랑.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고른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개나리 노랑은 이제 뭔가 뜨끈뜨끈하면서 네. 꽉 찬 느낌인데 레몬 옐로우는 조금 창백하고 네. 상대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 있고 네. 또 투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색을 좀 좋아하고 제가 입은 네. 제 옷은 어떤 노랑인가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노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치곤 검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노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네. 네. 그렇군요. 다른 시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시 그리움은 간단한 정황들이 나열된 시지만 그리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는 그리운 까닭에 빈 종이를 꺼내기도 하고 까닭 없이 하얀 돌을 꺼내기도 하며 그리워합니다.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는 일부러 거미집에 걸려보기도 하고 그림자를 떼놓으려 달려보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지난 달력의 흔적으로 남고 남겨진 사람들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구름의 모양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그리움에 대한 정서가 사무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시의 정서를 다룰 때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시인님께서 특별히 염두하시는 태도가 있을까요? 네. 우선 현대문학을 통해서 발표된 시가 지금 6편인데 네. 시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소중하게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정서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체적으로 이제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또 공감각적으로 다른 감각들도 좀 접근해보고 과거, 현재, 미래 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 변화 같은 것도 많이 상상을 하면서 대상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거기에 담겨져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를 조금 어떻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럼 뭐 조금 원칙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이제 어떤 감각이 처음에 전해져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 지을 때는 또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만 해도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제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어둠 속에 좀 누워 있을 때 그런 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연하게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아 이게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떠오르면 또 하나가 마무리되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런 거 써야지 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뭐 분노로 이건 나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시작했는데 사랑이 돼서 끝나거나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네. 어둠 속에서 그런 문장들을 길어오신다고 하니 재미있었고요. 와르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네. 와르무라는 제목의 시는 눈앞에 보이지만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그 여러 특성을 따져서 적합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와르무와 사고릉이 바로 그 단어들인데요. 이제 어감이 귀여워요. 다른 분들도 귀여워하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이 새로운 단어들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와르무하고 사고릉은 네. 제가 이제 집 베란다에서 자주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앞산이 이제 북악산인데 네. 아 북악산이었군요 이 사고릉이 네. 네. 네 북악산을 이렇게 자주 이제 보는데 사계절에 따라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또 구름도 매일매일 변하고 근데 그날따라 구름이 네. 저것은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단어로는 저것을 담아낼 수 없겠다. 그럼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구름은 뭔가 명사처럼 그냥 딱 끝나는 느낌인데 조금 더 진행형의 어떤 말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와르무라는 말이 나왔고요. 네. 산도 산이 이제 너무 단정하고 고정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찾다가 사고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약간 아기들한테 말할 때나 막 고양이에게 말을 할 때 조금 막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을 때 뭔가 알 듯한데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 뭐 산 저게 그냥 구름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단어가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어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창작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단어와 뭔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산이라고 하셨나요? 북악산이었군요. 네. 네. 이처럼 눈앞에 두고도 미처 보지 못하는 것, 가까이 두고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언어의 세계에 길어 오르시는 까닭이 있을까요? 언어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담아내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계를 가졌다는 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 왔고 사람들이 네. 또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시 한 편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 같고 제가 감각한 그런 세계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기쁘게 이 시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시네요. 한계가 있는 그 언어의 매력을 발견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한계가 있는 이 언어를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등단작을 발표하신 지 딱 두 달 되셨는데 혹시 독자분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주변에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억상 독서 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본 건 없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그림 같은 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 포털 창에 이제 이름을 검색했는데 아침에 했는데, 한번 검색하시나요? 네.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름 검색 좀 잘 되시잖아. 이름이 좀 검색이 잘 되는 이름이시죠. 네.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블로그들에 네. 이렇게 실려 있는 걸 보고서 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반겨주는구나 그런 정도를 느꼈고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네. 등단하신 시인분들하고 또 출판사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신 거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총문학 연구의 후배, 이제 모르는 후배인데 이제 평론가로서 이제 등단을 하신 또 그런 후배분이 또 연락을 주시고 한 게 많은 분들이 환대를 받으셨네요.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아, 맞아요. 그 사실 이제 포털도 좀 검색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좀 보고 트위터도 좀 트위터는 검색을 안 해보셨나요? 트위터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저도 네. 안 했다가 등단했을 때 만들었어요. 네. 그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온라인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뭘 좀 알아가는 시즌이었고요. 네. 시인이 된 후에 가장 달라진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말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그냥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잘 살아야겠다. 하루를 또 멋지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이 생활들 앞으로 너무 밝고 오늘 건강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희망차네요. 지금 스튜디오가 좀 희망차요. 네. 수상소감에서 그 작년 봄 거미줄에서 시작된 마음으로 다시 시를 쓰셨다고 하셨어요. 거미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시인님이 자연에서 시를 옮겨 적는 일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연을 예전에 자연과 접하면서 살아가지고 자연을 좋아했었는데 네. 군대를 가서 자연이 좀 싫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군대 어디로 가셨나요? 강원도에 있었는데 이제 네. 뭐 경계 근무를 서거나 하면 네. 이제 보이는 게 전부 다 녹색이니까 정말 이상 작가의 권태처럼 네. 초록이 그렇게 권태로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자연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닮기는 어렵겠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연을 닮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고 열심히 사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뭐 작은 돌멩이라든가 뭐 떨어진 이파리들 또 그러다가 이제 난간 사이에 걸려 있는 거미줄을 보게 됐는데 거미줄이 어느 날 이제 거미줄이 쳐있는데 또 다른 날 보니까 없어져 있고 그런데 또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강인한 무언가가
저기 저렇게 가냘픈 저런 끈을 하나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게 팽팽하게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현악기처럼 저기서도 무슨 소리가 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가까이 가서 귀를 이렇게 대보기도 했는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듣기 힘들었지만 뭔가 느낌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자연과 가까워진다면 어느 날은 그 소리 연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근사한 말씀이시고 저도 아 멋지다 맞아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산을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산 바다 중에 어디 가시고 계신지. 아, 산을 좋아합니다. 네네 산의 네.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 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긴 한데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것 도교적인 어떤 느낌이죠. 아, 네. 네. 정확히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시에서 이제 멀어졌다 돌아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 시와 먼 곳에 계신 분들 아마 이제 주변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그 혹은 시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시와 다시 가까워지게 된 거는 매일매일 자연을 관찰한 것과 그걸 또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기를 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루 일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날짜를 적어 넣으면서 몇 해 전에 이제 같은 날짜를 계속 보거든요. 3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꾸준히 오늘. 쓰시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쓰는 일기도 미래에 내가 보겠구나. 그럼 또 이렇게 만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기보다는 좀 생겨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생활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떤 그리움에서 나온 행위인 것 같은데 그리워한다는 건 이제 그 마음 상태가 그리워하는 상태는 이제 뭔가 좋은 아름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것을 떠올리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네. 언제가 되었든 네. 네. 너무나 빛나는 말을 그리워하고 계신 분들이 빛나는 말을 전해주셔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지는 이 날들에 대해서 그리움의 동력에 대해서 전해주셔서 저희의 취지와 정말 맞네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그렇게 매일매일 루틴적으로 일기를 쓰신다면 시를 쓰는 시간도 정해두고 쓰시나요? 아, 시는 틈틈이 주머니에 정말 빈 종이하고 이제 펜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때그때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또 밤에 일기장에 이제 그대로 옮겨 적고 그러면서 좀 다듬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건 자세한 질문인데 일기장을 어떤 공책을 쓰세요? 아, 줄이 없는 네. 약간 미술용 드로잉북이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제 크진 않은데 네. 네. 줄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쓰셨다면 이제 취향이 있으실 네, 것 같아서. 네, 같은 브랜드의 그 드로잉북 일기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저 그 혹시 한 편 정도 시를 낭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왜 이 시를 고르셨는지 먼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면서 네. 제목이 이제 이불을 갠다라는 네. 시인데요. 이불을 개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네. 부스덕 뭐 하는 그런 접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 소리가 매일매일 조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메모를 해가지고 모아서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한번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 청해 보겠습니다. 이불을 갠다. 커다랗고 넓은 면이 수줍게 움츠러든다. 금방 멈춘다. 입을 다문다. 누군가 눈을 밟는다.
귓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구름이 포개진다. 물이 넘친다. 물속에서 돌을 밟는다. 푸드덕 날개를 친다. 뼈가 없다. 도랑에 생겨난 거품들이 꺼진다. 바람이 빠져나간다. 문턱에 걸린다. 문을 닫는다. 아프지 않다. 마지못해 화해한다. 불이 타오른다. 바람에 촛불이 흔들린다. 뚝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환풍기 날개가 멈춘다. 모자가 날아간다. 지우개가 옆으로 넘어진다. 강물이 밀려왔다 멀어져 간다. 소나기가 오려한다. 우산을 펼친다. 들깨밭을 지난다. 흙더미를 두드린다. 흙을 뒤집는다. 흙을 뭉친다. 우산을 접는다. 쌀을 씻는다. 반죽에서 수제비가 떨어진다. 책 사이로 책을 끼워 넣는다. 가방을 내려놓는다. 벽에 기댄다. 어깨를 두드린다. 서랍을 닫는다. 양말 속에 발을 집어넣는다. 꽃송이가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팟캐스트에 출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고요. 긴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편안하게 늘 오셨던 분처럼 하셔서 네. 자연 같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준경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여쭈며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문장의 소리 연락을 받고서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작업을 할 동안 옆에 틀어놓고 매일매일 네. 들었어요. 요즘에. 부끄럽네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답고 귀엽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출연을 해서 목소리를 남기게 되는 거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조금 얘기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끝나서 네. 사실 아까 이제 목소리를 남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오래 남아요. 네. 나중에 시집을 내고 막 10년이 지나도 이제 남아있어서 네. 다시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제 걸. 이렇게 등단하시자마자의 그 따끈따끈한 그 포부와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다음 주 788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라디오 문장의 소리